선두와 세타차 손예빈. 약간의 내리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경사가 좀 있어요. 왼쪽으로 놓쳤습니다. 지금 하민송, 서현정, 손예빈 선수, 챔피언조 선수들이 나란히 한타씩 잃고 있죠. 역시 그 마지막 조에서 갖는 부담감이 지금 점수로 나오고 있고 네. 오히려 그 앞조 선수들이 마음 편하게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톱10에 올라와 있는 선수도 이 세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점수 줄였죠. 네, 잃지 않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조에 속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루키들 우승이 없는 선수들은 정말 마지막 조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네. 물론 좋은 경험이지만 부담은 돼요. 파퍼트입니다. 오. 와, 이것까지 놓치는군요. 여기서 3포트가 네. 나왔네요. 야. 연속 보기. 2홀 연속 보기네요.